자, 우리 오늘 이과 진도 한번 나가보자. 아지타 로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야.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온 건데, 똑같은 걸 선생님이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아지타 로드는 알래스카에서 하는 개썰매 레이스야. 개를 타고 썰매를 끌어서 레이스 하는 건데, 이게 우리 대부분 레이스라고 하면 뭐, 아무리 길어도 마라톤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안에 끝나? 23시간. 뭐 2~3시간 걸리지. 근데 이거 아이디타 로드는 2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알래스카에서 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개 썰매 그룹을 개한 열댓 마리 정도를 데리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알래스카니까 극지방이랑 가까우니까 눈보라나 날씨가 엄청 안 좋은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왜 하게 됐냐? 옛날에 한 마을을 살린 개가 있었어.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약이 필요한데 약을 구하려면 알래스카의 시내까지 거리가 엄청 걸렸어.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거든. 그래서 개썰매만이 유일하게 수단이었는데 근데 이제 눈보라가 너무 심하고 힘든데 사람들이 막 정말 너무 그거를 이제 릴레이처럼 한 사람이 그걸 다 갔다 오기 너무 힘드니까 지점마다 서 있은 다음에 릴레이처럼 갔는데 중간에 엄청난 눈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어. 강이 얼은 줄 알았더니 강이 갈라지는 거를. 근데 그한 개가 살린 거야. 그 팀들을 다못 가게 하고 해가지고 그 팀을 살려가지고 그 개를 기리는 마음으로 아이디타 로드라고 하는 이 레이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자, 단어 한번 따라 읽어보자. 자, blizzard.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blizzard. blizzard는 뭐야? 눈보라. 그 다음 읽어보자. break. 브레이크는 휴식이라는 거고요. 체크포인트라는 거는 점검 지점. 그다음 consist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하다라는 뜻이고요. extreme이라는 거는 극심한, 매우 심한이라는 뜻이야. 그다음 mandatory라는 건 필수의, 의무적인. 슬라이드가 뭐야? 썰매. 그다음 whiteout이라는 거는 뭐야? 백시 현상. 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하얀색으로 앞이 안 보이는 거. 그걸 얘기해요. 크게 동그라미 치고 한 문장씩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 오늘 통문장에 중요한 거를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그거 좀 유의하면서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 The Arita Road is an annual sled dog race in Alaska라 그랬어요. 동사 어디 있을까요? 동사. 동사. is. Arita Road는 이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죠. 입니다. 뭐래요? 얘들아, 선생님이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그랬어? 보어가 온다 그랬어? 보어야. 목적어는 올수 없어. 목적어는 을, 에게니까. 비동사는 이다니까 여기는 주격 보어야. 자, 아이리타 로드는 annual 형용사 표시합시다. annual 이라는 거는 매년에 라는 거야. 매년 열리는 슬라이드 더그 레이스입니다. 지역 앞에서 도시나 나라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자, 읽어보자. The 아이리타 로드. 시작. The 아이리타 로드. 따라 읽어요. 시작. The 아이리타 로드 is on Sled dog race in Alaska. 2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이 consist of까지 줄을 쳐놨지. 항상 of를 따라오기 때문에 of까지 줄을 치세요. 자, 한 팀은요. 한 팀은 구성됩니다. 이거 한 명이 가는 거 아니야. 걔랑 같이 팀이 돼서 가는 거야. 한 팀은 구성이 되는데 뭐로 구성해? One person, 한 명의 사람과 and 16 dogs라 그러면 16마리의 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야. 읽어보자. A team. 시작. A team consists of one person and 16 dogs. 3번 동사 어딨어요? is야. 그럼 주어는? 오? 레이스일까? 코스일까? 그렇지. BA잖아. 코스라는 건 구간이야. 그 레이스의 구간은, 자, 롱에다가 보어 표시합니다. 길이라는 거야. over는 이상이에요. 1,800km long 이라 그러면 1,800km의 이상의 길이래요. 자, 읽어보자. The course of the race. 시작. The course of the race is over 1,800km long. 크게 따라 읽어. 4번, 동사 갈까요? can take야. 자, 우리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take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여기에 시간이 나와요. 아, 외워서 쓸 거야. 앞에 봐봐. 현준아. 외워서 쓰자, 일단. 봐.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to 부정사가 나와. 꼭, 반드시.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데,
얼마가 걸리다 라는 거야. 현준이가 숙제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시간이 걸렸어. 4시간이 숙제하는데. 그러면 it takes 4 hours to do homework. To do homework. 집에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 It takes an hour to go home. 이렇게. 됐나요? 이제 적어보세요. 주어 쓰고 take 시간 to부 정사. 그 큰 종이 밑에다가 적어도 돼. 아니 그 종이. 아니 프린트해준 선생님 통문장 종이. 거기다도 접을 때 많지 넓어서. 지훈아 적어라. 그럼 찾아볼까 본문에서? 캠테이크죠. 그 다음 봐봐. up to는 최대 뭐뭐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15 days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지금 take 시간이 걸리다 to 부정사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최대 15일이 걸린대요. to finish the race라 그러면 그 경주를 끝내는데. 읽어보자. It can take. 시작. It can take. 따라 읽어요. 시작. It can take up to 15 days to finish the race. 5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두 개예요. Start 잘했고요. End 잘했습니다. End에 세모 치면 이제 동사가 두 개죠. 자. 그것은 아이디타 로드를 얘기합니다. 시작합니다. In the city of Willow. Willow라는 도시에서 끝난대요. In Nome 어디에서 끝난대? Nome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끝난대요. 자 읽어보자. It starts. 시작. It starts in the city of Willow and ends in Nome이야. 근데 얘들아 잠깐만. 이시 3인칭 단수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tart에도 s가 붙고 end에도 s 붙는 거 알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이는 거니까 end를 기점으로 앞에 start에도 S가 붙어야 되고 end 뒤에도 ends가 S가 붙어야 돼. 됐지? 그 다음 6번 갑시다. 6번 문장 동사 어디 있을까요? was지 그치? 첫 번째 아리타 로드는 자, 이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 중에 여기는 있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1973년에 있었습니다. 7번 Now it has become a very popular race. 자, 이번에 동사는 어디 있어요? 7번은? Has become. 어 이거 뭐야? 현재 완료. 맞아요. 완료가 아니라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고 적어보자.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have 플러스 pp잖아. 우리 become의 3단변화는 become, became, become이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야. 지금 그것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자, 뭐가 되어 오고 있어? A very popular race라 그러면 매우 인기 있는 레이스가 지금까지도 되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읽어보자. Now it has become. 시작. Now it has become a very popular race. 8번 동사요. 해보한 가면 안 돼. Have to. Have to 하나. Have to 조동사. 얘 뭐랑 똑같아. 그렇지. 그 다음 deal with도 동사. deal with가 다루다 라는 뜻이야. 적어보세요. 해야 한다랑 다루다랑 뜻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뭐야? 다뤄야만 한다 라는 거. 동사 표시도 이렇게 잘 하세요. 되게. 자 주어 가자. 누가 다뤄야만 해? 주어 명사 하나 찾아봐. 주어 뭐야? 팀들. 그렇죠. 팀들. In Aedita Road 하면 Aedita Road의 팀들은 다뤄야만 합니다. 뭐를 다뤄야만 해 얘들아? Extreme weather. Extreme이라는 거는 극한의 날씨를 다뤄야만 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Teams in the Aedita Road. 시작.
teams in the IDITA road have to deal with extreme weather. 그래서 일단 deal with 이거 자주 나오는 고등학교 가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9번 또 동사 어디 있을까요? Have to face까지 face가 동사로 나오면 뭐야? 마주하다, 직면하다야. 그러면 have to face 하면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그 팀들을 얘기하는 거야. 직면해야만 합니다. 자, 얘가 지금 다 목적어예요. 선생님이 나열을 할 때, 여러 개를 나열을 할 때 A, and, B, and, C, and가 아니라 컴마, 컴마 찍고 마지막 것만 and를 쓰자 그랬지. 자, 그럼 목적어 몇 개가 있어? Blizzard 하나? Why not 하나? 세 개야. And freezing temperature. 지금 하나? 둘, 세 개 적어봐. 화이트하우스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는 거, 안 보이는 거. 눈보라나 화이트하우나 프리징이라는 거는 얼어 죽겠는 온도를 직면해야만 한대요. 이런 게 다 익스트림 웨더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팀들은 익스트림 웨더를 다뤄야, 잘 다루는 사람이 이기겠죠. 자, 읽어보자. They have to face. 시작. They have to face blizzard, whiteout, and freezing temperature. 10번 가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 아직 문장 시작하지 않았어.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인 거야. To help, 뭐하기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얘를 지금 동사로 보자면 팀이 목적어고 deal with가 목적격 보어야. 자, 팀들을 도우는 건데 팀을 무하도록 도와요. deal with these conditions라 그러면 이런 conditions가 뭐야? 날씨. No, 상황, 상태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루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봐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문장 찾아. 동사 어딨어? are. 에이.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세 개. a.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주어로 오는데 복수명사 하나 찾아봐. 뭐 있어? three. 명사. points. 그렇지. points가 주어. 세 개의 mandatory라는 거는 의무적인 휴식 포인트가 있대요. 막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들을 다루기 위한 걸 도와주기 위해서 세 개의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야. 11번 동사 찾아볼게요. 또 있다. 자, 이번에 또 주어 명사 찾아봐. 어디 있어? 네? 주어 명사. 체크포인트. 자, 이번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되나? 26. 26개의 점검 지점이 있대요. 자, where를 세모 치고 별표 쳐보자. 이거 기억하는 사람? 부사절. 아니에요. 관계 대명사 친구예요. 관계 부사 잘했어. 얘는 관계 부사.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는 관계 대명사는 아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 장소일, 아니 뭐야 저기 사물일 때는 위치를 쓰잖아. where는 선행사가 뭐냐면 선행사 적어봐. 선행사가 뭐야? 장소라고 적어보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처럼 얘도 해석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 장소를 설명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26개의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26개의 체크포인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팀들이요. can take a break. 쉬고 receive가 두 번째 동사야. receive foods. 뭐 하는? 음식을 받는. 아, 사실 이거 얘네들이 15일 동안, 최대 15일 동안이 걸린다면 그럼 먹고 자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6개의 점검 지점에서는 휴식도 취하고 음식도 받는 그런 체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문제 먼저 풀 거야. 문제 먼저 풀어. 문제 맞추고 이거 해볼 거야.
다 풀었어요, 내 문제? 아니요. 얼른 풀어. 자, 채점 한번 해보자. 다 풀었죠? 채점 한번 해볼게요. 빨간 불펜. 뭐야, 거기서 사람 찍어달라고? 거기 잘 나오는데? 아긴데?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잘했잖아요. 자, 1번 갈게요. 이현준 1번 몇 번이에요? 1번. C요. C번이죠. 아이디타 로드는 15일간에 가는 알래스카에서 하는 슬라이드 레이스고요. 2번 어떤 도시에서? AND. A. 그렇지. AND잖아. end잖아, end. 끝나는 거. will는 start예요. 잘 보세요. 채점에 틀린 건 고쳐. 문장을 조용히 좀 해. 야. 너무 시끄러. 둘 다 똑같아. 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조용해. 이 자체가 시끄러운 거야. 그거 뭔 말이에요? 너가 지금 조용히 있었어.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조차 시끄러운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 찌푸리게 만들어? 네. 자,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B.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C. C번이야. 극도의 날씨가 큰 챌린지래. 챌린지는 뭐야? 챌린지 도전. 도전, 힘든 점. 각각의 팀에게 네, 힘든 점이다. 없는데요? 자, 그 다음 앞에 보세요. 책 덮어봐. 선생님이랑 통문장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앞에 보세요. 앞에 봐. 여기 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시작. 아이디타 로드 디 아이디타 로드 is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is an annual, annual dog sled race in Alaska. 보고 하지 마세요. 2번 한 팀은요 consist of가 동사야. 그러면 a team consist of one person and 16 dogs. 경주의 구간, 구간을 코스로 가면 돼. The race. The course of the race over 1,800 km long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 자, 시간이 걸리다. 아까 take. Take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it can take up 15 days. 뭐 하는데? 투부정사 to finish the race. 그 다음 그것은 시작해요. It starts in야 in 어디? In the city of Willow. 그리고 끝나요? And ends in Nome. 그래서 어떤 도시나 나라 이름 앞에 in을 쓰고요. 그 다음 최초의 아이디타 로드. The first 아이디타 로드 was in 1973. 현재 그것은 되어 오고 있어요. Now 에 현재 되고 있으니까 현재 become very popular race. 자, 아이디타 로드의 팀들은 teams in Aidita Road have to 다루다는 deal with extreme weather.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 다음, 그들은 face they must be have to, yeah. Face, 그 다음, 눈 보라. They have to face blizzard, whiteout, and freezing temperature. Freezing temperature. 그 다음 뭐하기 위해서 누구를? The teams를 그 팀들을 뭐하도록 deal with this condition. 다시 읽고 가릴게. 시작. To help the teams deal with this condition. 있다 there are
3개. 3 의무적인. Mandatory rest points. 또한 있어요. There are also 몇 개? 26 checkpoints. 그 다음, 관계 부서. Where teens can take a break and receive food.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다음 시간에 10개 볼 거야. 두 번째 거 봐. 자, 봅시다. 우리 문제는 뭐였어? 아니구나. 자, 보자. When economy gets worse. 자, when 세모치고요. when은 접속사 무엇뭐 할 때 라는 뜻이야. 그 다음, get 다음에는 꼭 형용사가 나오는데 get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 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딱 자르고. 월스 형용사잖아. 아빠, 월스 나쁜. 가장 나쁜. No. 가장 나쁜. 월스는 나빠지면 bad. 월스. worst야. 나쁜. 더 나쁜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코노미가 더 나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have a hard time. 어려움을 가져요. 뭐 하는데? keeping their pet. 사람들은 한글을 보지 말고 영어를 보고 해. 한글 보는 습관을 갖지 마.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가는데 그들의 애완동물을 돌보는, 지키는데, 그러니까 키우는데 힘든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애완동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It's because 세무치자, 이것은 왜 때문이야? Food price for pets.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위한 그 음식 가격이 increased. 늘어나고요, 올라가고요, 상승하고요, and hospital bills for vets increase too 라고 그랬어. 그 반려동물을 위한, 그렇지, bill은 청구서야. 근데 hospital bills라는 거는 병원비가 또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many kinds of pets. kinds는 명사로 종류야. 그러면 반려동물의 많은 kinds, 종류들은, 근데 어디로부터? 자, from 자, 봐봐. From A to B. 고양이부터 밑에 그렇지. From A to B는 A에서부터 B까지야. 누구에서부터? 고양이에서부터 카멜레온까지 많은 종류들의 반려동물들은 are sent.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야. 보내죠. 어디로 보내죠? To the animal center. 동물보호소로. 자, when은 뭐 할 때지? 뭐 할 때 보내져요? Their owners. 주인들이. Can no longer afford it. 동사 표시하고요. 네.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afford라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can no longer afford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them 그들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animal center로 보내집니다. However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요, leave their pets on the street. Leave their pets on the street. Leav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떠나다. 떠나다, 또 하나. 떠난다. 사나? 남겨두다. 남기다야. 여기선 남기다야. 그들의 애완동물을 거리에다가 남겨둔다라는 거야. 유기견을, 유기동물을 만든다는 거죠. 자, people should think 하면 뭐야? 사람들은? 생각해야만. 뭐에 대해서? About what responsibility means to them 이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자, 봐봐. 여기 봐봐. 그렇지, 여기 봐. 무엇이? responsibility가 뭐야? 없으면 집어넣어. What? 자, responsibility에 적어놔. responsibility는 책임감이란 뜻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책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리스닝 답 맞춰보자. 자, give up의 동사 표시하세요. give up은 뜻이 뭐야? 포기하다지. 그럼 언제 사람들이 그들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죠? 아까 나왔지? 비번이야. When the economy gets worse.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그 다음 2번 갈게요. What things are increased in bad economy? Bad economy에 증가하고 있는...
배드 이코노미에서 증가하고 있는 건 뭐야? A. A. 네. 아웃핏은 A는 옷이야. 옷 가격은 나오지 않았어요. 동물에 좋아하는 사람 애들의 수 이런 거 안 나왔고 펫의 푸드 프라이스와 하스피탈 빌즈가 올라간다고 아까 그대로 얘기해 줬죠? 네. 그 다음 3번. 자, where do people send their pets? 어디에서, 어디에 아. 사람들이 pets를 보내? When they can afford them. Animal Center로 보내죠. 리딩 단어 좀 보고 오실 거야. 리딩 책 단어 펴보세요. 펴, 접으세요. 조용, 집중해. 단어 시험 한번 봐보자. 오늘 유닛 확인하고 반 접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울게요. 준비 시작.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시작. 써보자.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으세요. 시험지 안 보이게. 그 다음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시험 봐보자.
Reading. 왜 하고 해요? 자, 리딩 한번 해보자. 리딩 펴보세요. 만약에 채점 다 못했으면 일시정지해놓고 채점하시면 되고요. 우리 리딩 한번 가봅시다. 자, 리딩. 우리 이번에 머스트란 조동사가 나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거. 그 다음 듀어링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야. 듀어링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죠.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문단 펴보세요. 필기합시다. Arita Road is a famous annual Alaskan dog sled race라고 그랬어. 이거 통문장이랑 똑같죠? 동사 어디 있을까? is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 뭐야? Arita Road는 유명한 annual이 뭘까? annual 공개죠. 유명한. 아니 annual. 이거 중요하다. annual 형용사. annual 형용사 뭐야? 애니얼. 어, 왜 이거 아까 안 나왔어? 매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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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의 개 썰매 레이스입니다. In this race, 전명문 가르칠게요. 집중하세요. In this race 하면 뭐야? In this race. 이 경주에서 a person is a team of about 16 dogs. 야, 동사 어디 있을까요? Dog 아니죠. 동사야. Use. 그렇지. 그럼 a person 하면 한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야. 목적어 찾아볼까? 뭐를 사용해? 16살 이상의 16 도그. 아니 아니 하나만 찾아봐. 명사 하나만. 뭐를? 팀. 오브가 붙었잖아. 그렇지. 팀이 목적어죠. 대략. 우리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6마리의 한 팀을 사용한대요. They travel over 1,800 km in 9 to 15 days. 야. 자, travel의 동사 가자. 뇌주 travel 여행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동하다, move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동의어 적어놔.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over은 뭐뭐 이상이죠. 1,800 km 이상을 이동합니다. 자, to는 여기 뭐뭐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9 to 16 days 하면 9일에서 15일 동안 1,800 km를 이동합니다. The race begins in the city of Willow. 그 race는 begins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Willow City에서. 그리고요, finish 끝났네요. 어디에서? 놈이라는 마을에서. The initial Arita began. 얘들아, initial. 이현준 initial 뭐야? E-H-J 이니셜이 뜻이 뭐야? 이니셜 최초. 그러니까 알파벳 중에 가장 처음에 초기에 라는 거 이니셜. 그러니까 초기의 라는 저거. 그러니까 최초의 아이디탄 로드는 비겐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에? 1973년에 오늘날 it is 그것은 extremely competitive and popular race의 보호 표시합니다. competitive 형용사고요. popular 형용사야. competitive는 뭐야? 너네 compete이 경쟁하다 라는 동사야. 근데 competitive는 뭐라고? 경쟁이야. 경쟁적인. competitive인데요. 말투가 왜 저럴까? 아, competitive. competitive 하면 경쟁적이고 popular 인기 있는 race이다. extreme이라는 거는 극도로. 잠시만요. 그 다음 옆에 두 번째 패러그래 갈게요. 숙제해온 거 펴보세요. 자, the team's face 동사 표시하죠. face가 뭐야? 얼굴, 직면하다. 그러면 그 팀은 직면합니다. 목적어는 conditions예요. 얘들아, harshest. harsh에다가 est 붙였네요. 뭘까? harsh는 뜻이 뭐야? 그렇지. 가장 혹독한. 잘했어. 가장 혹독한 조건을 마주한대요. 듀얼링도 안 돼요. 가장 혹독한이라고 적으세요. 이거 최상급 꼭 잘 살려서 하셔야 돼요. 가장 혹독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아이리타 경주 동안에.
They race. 그들은 경주합니다. Throw라는 거는 몸무를 통해서, 통과해서 라는 거야. Blizzard라 그러면 눈보라를 통과해서 달린다. 그 다음 동사는요? Cause예요. Cause는 유발하다 라는 거야. 이런 눈보라는 유발합니다. White out conditions. 뭐를? 백시 현상. White out 현상.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어. 이건 쌤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 안 나? 동격의 컴마.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어. 이건 설명 안 했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건데 이어서 쭉 해서 그래. 원래 우리 관계대명사랑 선행사랑 선행사를 꾸며주잖아. 근데 이건 꾸며주지 않고 이어서 쭉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만든다. Low visibility라 그러면 낮은 시야. 를 만든다. 그러니까 시야가 좋지 않은 걸 만든다 라는 거야. 채점하세요. 자, with는 뭐뭐와 함께죠. 이건 전명구야. 가로칠게. with, heavy snowfall, 폭설과 함께 그 팀들은요. encounter. encounter and face랑 똑같은 단어인 거 알죠? 맞닥뜨립니다. 얘랑 얘를. 뭐랑 뭐를? Freezing temperature, 어는 온도라고 하니까 영하의 온도와 harsh winds라 그러면 거센 바람을 맞닥뜨립니다. 쏘댄 용법 기억하세요? 쏘댄 용법이 뭐라 그랬어? 너무 뭐뭐해서 dead이야 하다라는 거죠. Wind blast so hard라는 거야. 자, bluster 뜻이 뭐예요? 불다야. 바람이 분다. So hard. 너무 거세게. 그래서 데니아의 문장이 나오는 거야. They make the temperature feel like 한 다음에 that 다음에 문장을 볼게요. 여기 오형식이 나와요. 그들은 만들어야 온도를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게 마이너스 73도 섭씨 마이너스 73도처럼 느껴지게 온도를 만듭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 온도라고 하죠. 그게 영하 73도까지 느껴지는 것처럼 온도를 만듭니다. 채점하세요. 사람이 두 명이 채점하세요. 쏘댕 용법을 꼭 세모쳐. 쏘댕 너무 뭐뭐해서 대디야 하다. 자, 또 나왔어, 쏘댓. 보여?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상황들은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팀들은 must take three mandatory rest. Take rest가 쉬다야. 그런데 그 팀들은 쉬어야만 합니다. 세 번의 의무적인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야. 쏘댓 또 세모 치세요. 1 is for complete 24 hours. 한 번은 완전한, complete은 완전하냐, 완전한 24시간 동안이고, and the other, 2.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are for 8 hours each. 나머지 두 번은 8시간 동안이래. 한 번은 하루 종일 쉬어야 하고, 이건 의무적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8시간, 8시간을 쉬어야 한다라는 거야. 채점하세요. 채점하셨나요? 네. 세 번째 문단 가보자. 자, 아기타 로드는 가지고 있어. 뭐를 가지고 있니? 루트가 뭘까, 얘들아? 경로지. 그러면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대요. There is 동사 표시입니다. 뭐야? 남쪽에 길과 맞아요. 이 R 붙으면 형용사야. 그럼 남쪽의 루트와 또 ER을 붙었으니까 또 무슨 루트가 있어요? 북쪽의 루트가 있대요. 사우스 루트는요. is used야. 얘 비동사 플러스 PP지. 그럼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된다. 자, even 이거 볼까? 심지어 아니에요. 또한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에요. numbered years야.
This year, not even year. Even numbered year. But next year is even numbered years. 볼까? 짝수? 그렇지. 오, 잘 찍었는데. Even numbered year는 짝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숫자의 해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야. Southern root는. 그리고요, Northern root는요, an old number. 이제 old 눈치 깠지. 이건 뭐야? 홀수라는 거야. 홀수 숫자의 연도에 사용되어진대요. 보스 루트는 무슨 말이야? 두 루트들. Southern, Northern 두 개의 루트들은 are the same. 똑같대요. For the first 715 kilometers. 715km는 최초는 똑같아. 하지만 change도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어? Direction. After that. Direction이 뭐죠? Direction. 방향. 방향이 바뀌어. After that. 그 이후에. 715km까지는 똑같다가 그 다음 Southern이냐 Northern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Throughout이라는 거는 뭐뭐 동안 내내 라는 거야. Each route 하면 각각의 루트 동안 내내 있습니다. 26개의 체크포인트들이 있대요. At this point, 이런 포인트에서 그 팀들은 can rest. Can rest가 동사 쉴 수 있고, 그 다음 can receive food, 음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continue with the race, 뭐 할 수 있대요? 네, 경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많이 안 어려웠지? 네,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은성이는 일시정지 놓고 뒤에 두 쪽 다 푼 다음에 다음 다 풀었으면 재생 버튼 눌러. 뒤에 두 쪽 연필로 풀어. 자, 채점 해보자. 조요. 채점 해보자. 주제 몇 번이에요? A요. 네. 채점에 2번. 야, except 적어볼까? except는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야. 그러면, 야, 적으라고요. 제외하고 라는 거. 빈칸을 제외하고 라 그랬어. 그럼 뭐야? Rain shower. Rain shower는 뭐야? 비샤워. 그게 뭐야? 우리나라 말로. 빗물. 어? 비샤워. 비샤워. 폭우. 아니면 폭우. 사랑아. 소나기. 소나기 아니. 맞아요. 소나기는 없었어. 그 다음 3번 조용해. 사실이 아닌 건 몇 번이에요? B번이야. 오직 어려움은, 그러니까 오직이 아니라 많았지 어려움이. 그 다음 얘들아 추측할 수 있는 건 A번이야. 2015년에 Northern Route는 사용됐다. 2015년이 짝순이, 아 홀수니까 Northern 맞죠. 그 다음 Must를 이용하세요. Must follow.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화 된다 그랬어. 극복해야 한다. Must overcome. 자, 근데 선택하면 안 된다 하니까 must not choose. 안 돼요. 그런 단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참가자들은 18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 Competitors travel over one long 서도 맞게 하세요. 그 다음 이동해야만 한다 하니까 must travel인 거야. have to travel인데. have to travel? 네. 맞게 하세요. 오, 그 다음 competitors must travel over 1800km during the IDTA road. during the IDTA road가 추가가 되죠. 숙제 적자. 유준아 고마워. 아유 대지연주. 숙제 적어. 아 되게 부럽다 누나. 조용히 하세요. 일단 가벼운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부셨어요. 이따가 지금 저쪽 가서 붙여.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이과 복습에서 적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오늘 주말이니까 몇 과에 오는 거야? 3과, 4과, 예습 숙제. 이거는 리스닝, 리딩 다 해당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통문장이랑 단어는 안 보죠. 월요일이니까. 근데 대신 뭐 해와야 돼? 통문장 단어 안 보니까 뭐 해와야 돼? 아닌데? 월요일날에 문법 문법 책이랑 책 세 권 다 갖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